군관공무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매우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깁슨 레스폴 모델이 정통성을 보여주는 버스트 버커 험버커 픽업이 장착된 모델부터 50년대 초중반 초기 레스폴 모델에서만 볼 수 있었던 P90 픽업이 장착된 모델, 69년 미니 험버커 픽업을 채용하고 처음으로 출시된 레스폴 디럭스 모델의 사운드를 비교하면서 동일한 쉐입과 목재를 사용한 바디의 다른 특성의 픽업이 장착되어 완성되는 사운드의 차이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네. P90 픽업, 미니 험버커 픽업, 험버커 픽업이 장착된 레스폴 사운드를 다른 장소나 미디어를 통해 따로따로 경험해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서 직접적인 사운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저 역시도 꽤나 흥미롭고 흥분이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볼 세대의 레스폴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깁슨 USA 레스폴 스탠다드 50th P90 골드탑, 레스폴 70th 디럭스, 레스폴 스탠다드 50th 골드탑. 같은 목재와 같은 쉐입, 같은 컬러의 바디 피니쉬를 가지고 있지만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픽업의 특성이 모두 다른 세대의 레스폴 사운드를 은총씨 연주를 통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모던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는 정말 재밌는 주제라. 정말 즐겁다. 이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처음에 이 피구공 사운드를 들었을 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고 그다음에 미니 험버커로 하니까 또 좋다. 근데 이제 험버커 픽업으로 딱 갔을 때 아, 내가 알던 기프넬 사운드구나. 이런 느낌을 굉장히 받았고 저는 아무래도 제 취향 자체는 오늘 이렇게 세대가 특히나 또 골드탑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예쁘고 세대를 다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대를 사야 된다면 저는 일단은 험버커를 구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험버커 기타를 이제 커스텀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 중에 한 대를 고르라 그러면 저는 소바 픽업을 접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늘 문득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세대의 레스폴, 심장이 다른 레스폴 세대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저도 사실은 지금 현빈님이랑 같은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파 픽업을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고 뭐 저는 아직 그 소파 픽업 박힌 이제 그 기타 중에 제 취향과 제 스타일에 딱 맞는 기타를 아직 못 만났다고 생각할 뿐인 거지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그 뭐 스트랫 형태가 됐던 간에 뭐 레스폴 형태가 됐던 간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파 픽업을 피구공 픽업을 상징하는 이제 밴더와 깁슨에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아무래도 밴더는 재즈 마스터라는 친구가 있고 이제 깁슨에서는 뭐 좀 여러 형태가 있긴 하죠. 근데 그 중에서 굳이 고르라면 저는 레스폴에 박힌 피구공 픽업 세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클린에서 두드러지는 이 탱글탱글한 소리가 정말 강점이어서 그 약간의 그 크런치 그러니까 정말 미세한 크런치를 걸었을 때 이 그러니까 클린도 아니고 크런치도 아닌 정말 맞아. 그 청아한 소리가 이 녹음과 현장에서 정말 멋지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력 때문에 또 좋아하지만 이 리드톤으로 넘어갔을 때 그 특유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특유의 소리 때문에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뭐 새 모델 다 좋죠. 뭐 험버커 모델이야. 뭐 우리가 늘장 아는 이제 소리죠. 막 남자답고 시원하고. 뭐 디럭스 모델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많이 쓰는 주류의 이제 기타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기타만의 매력도 이제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별로 이 기타를 선택하는 이제 이 기타리스트의 취향을 알아볼 수 있는 또 재미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디럭스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밴드 트래비스의 그 레퍼런스가 아주 좋은 예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그 외에도 엄청 많을 거예요. 많을 거고. 그래서 오늘 들어보신 이 사운드를 통해서 자신의 색깔이 어디에 좀 더 가깝나라는 거를 또 색깔과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향에서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는 좀 콘텐츠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뭐랄까 이런 게 이제 뭐랄까 좀 압도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이 픽업만 다른데 세 개가 이제 모양이 대동소이했어요. 뭐냐면 골드탑이고 다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제가 만약에 은총 씨처럼 음악을 업으로 삼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진짜로 제가 이제 이 20대 초반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시 밴드 생활을 한다면 이런 구성으로 한번 기타를 가져보고 싶다.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픽업이 다른 세대의 기타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은총 씨께서는 선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보는 시청자분들은 더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